금방 말하네. 오늘은 나 제주시 간다.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. 갑시다. 왜 해결해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받았어요. 오늘 밤에 비행기 타야 돼요. 근데 내 머릿속에서 내일 밤에 타야 돼. 그래서 한일 일주일 원래 괜찮은데 태풍 오고 있어요. 그래서 딱 그 시간 그 탑승 시간은 태풍 엄청 많이 뭐 바람 많이 있을 때. 그래서 당연하게 취소 캔슬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제주 에어라인한테서 전화했어. 아마도 그 일요일 밤에 비행기 있다고요. 그때 달렸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도 좌석 없으니까 갈 수 없어. 근데 인터넷 가보니까 좌석이 있네요. 저는 그 정도 한국말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 직접 보면서 그 공항 가서 해결해드렸어. 왜냐면 그 안 되면 그 다른 계획 만들어야겠어요. 그래서 또 호텔 계획 다 취소하고 다 해야 되겠어. 아무튼 갑시다. 그래서 샤워하고 그 직접 머리도 안 했고 직접 가는 거야. 왜냐면 내 생각에는 홍콩 갈 수 없으면 그냥 국내 여행 가야 돼요. 그리고 육지 가서 그 렌터카 하고. 근데 추석이라서 렌터카 자는 게 아무도 힘들거나 봐. 기다리는 거 너무 쉬웠어. 그냥 운전하는 것도 추워서. 가는 거야. 뭐 한 시간 했네 오늘은. 아무튼 맛있는 것도 먹겠지. 해결할 수 없어요. 왜냐면 여기 제주 공항 오피스는 국내만 할 수 있고 국제 할 수 없고. 근데 난 전화 해보는데 원래 한국말 조금 하는데 그 영어로 해결하고 싶은데. 그래서 전화 해보는데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없대. 그래서 여기 왔고. 근데 오고 보니까 지금은 11시인데 또 밤에 7시 가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가방 다 사고 아마도 24시간 동안 지연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. 조금 짜증나 진짜. 고등어 구이 먹으러 왔다. 제주 맛 멋지는데. 완전 맛있겠다. 고등구이 맛있구나. 완전 커. 10,000원짜리인데. 다시 한 번. 고등구이는 버터만 나와. 처음 먹을 때. 피쉬 오일 완전 엄청 맛있네. 엄청 맛있네. 그리고 김치도 제주 있을 때 이거 많이 먹어야 되겠죠. 해븐네. 추워는 반찬도 났다.
그 양파도 양파하고 같이 먹으면 하고 명품 나물 이거 미국에서 먹으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. 뭐 3만원? 4만원? 이렇게 반찬이랑 사이드시랑 물고기 밥 여기서 부자처럼 먹을 수 있어. 이런 거 다 먹어내. 당연 추석 때문에 아니면 그냥 항상 이렇게 떡 주는 거나 쫄깃쫄깃 맛있나? 미국 돈으로 10불 less than 그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알건데. 아무튼 태풍 오고 있는지 조금 느낀데 아직도 바람 조금만 불고 빨래해야 되니까 집에 그냥 갈 거야. 커피 사야 되겠지. 커피 아직도 안 샀네. 집에 가자. 커피 마시면서 커피 어디서 커피 살까? 차에다 먹을까? 마실까? 아, 더 비행기 있어. 아침 비행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. 아무튼 안녕.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결국에 이메일 왔어. 24시간 지연됐어요. 아싸. 왜냐면 원래 토요일 밤에 예약한 줄 아는데 실수로 금요일 밤에 예약했어요. 그래서 24시간 지연되면 그 호텔 예약 다 그거 다 맞아요? 아싸. 미니키리 야야. 아, 계속 나를 무시했네. 아무튼 잘 나왔대. 파티하자. 딴딴딴.